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꼭 무슨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리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친구 시간에도 그렇고, 가족들 구성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회사는 물론이고, 정치도 물론이고, 학대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느 곳에서나 리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 뭐 지위가 높고 낮음 이런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안 했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일단 구성원들이 몇 명만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는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쌤이 직장 수업이니까 항상 이제 직장을 위주로 어떤 리더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직장 수업에 그 리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을, 그러니까 특히 자기보다 어린 그리고 경험이 덜한 그런 이제 그 후배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은 리더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요. 일단 회사를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요. 일단 나쁜 리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요.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여기 해당되는 리더가 아닌가? 그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메일을 보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하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장 상사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물론 많지만 아, 막 어린 사람들 때문에 막 마음고생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보고 있으면 막 메일로 오는 거 보면 아, 정말 딱해요, 딱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어린 친구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막그 회사를 그만둘까? 여기까지 막 생각을 하고 무력감에 빠지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자, 지금부터 이제 체크해봐야 될건 그런 어떤 후배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특히 리더라고 하면 그럼 나는 과연 좋은 리더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봐서 나의 어떤 그 좋은 내가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그 불손하게 하는 그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훨씬 더좀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런 파워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나쁜 리더, 내가 부족한 리더의 어떤 체크 사항에 많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일단 나의 모습부터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게, 그게, 어떤 그런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이겠죠. 사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의 원인, 스트레스의 원인 70%가 인간관계입니다. 직무에 관련된 건30% 이하예요. 그래서, 아, 사람 관계 때문에 정말 70% 예, 어떤 그런 비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리더로서의 어떤 나의 역할, 그다음에 어떤 나의 지금 모습을 체크해서 그것만 수정해도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폴 리더 소위 말해서 나폴 리더 내가 어떻게 해당 사항이 맞을까 아니면 피해 나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는요, 책임 회피형 리더들이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보고했는데 왜 여태까지 말안 했어? 뭐 이러는 거. 어? 왜 그것도 막큰 소리로.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보고 다 이미 했는데. 그럼 이제 그 부하 직원은 아, 정말 미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 지상상 그냥 오리발 딱 내밀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리더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 보고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언제 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 막 이렇게. 다시 갖고 와봐. 뭐, 그리고, 그거는 나한테 보고를 안 했으니까 내 책임 아니고 다네 책임이야. 라든지. 그리고, 막 이제 급하게 A라는 걸막다 그쳐놓고, 그 다음에 막, 빨리 해, 빨리 해! 이렇게 놓고 나서 막 불러갖고, B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한테 어떤 오더를 주면서도 그걸 스케줄을 자기가 못 잡는 그런 경우죠. 감을 못 잡는 경우. 그리고, 아, 지난주에 메일로 다 보고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랬나? 프린트해서 갖고 와봐. 자기가 메일로 지난주에 봤어야 될 거를 뭐 프린트 다시 갖고 와봐. 이렇게 막 게으른 리더는 정말 너무 자격이 없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을 때 그런 거 내가 결정해주고 책임져 줘야 될 거에 아, 그렇게 게을렀나? 왜 게으른가 하면 결정하기가 두렵거나 자신이 없거나 정말 게으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을 체근할 게 아니라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빨리빨리 결재해주고 빨리 의사결정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리더들의 덕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리더가 혹시 나는 아닌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능한 리더예요. 무능한 리더. 본인이 이렇게 시켜놓고, 그 일을 시켜놓고 영판 엉뚱한 방향으로 다시 시켜야 되면 왜 윗사람 핑계대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막, 아 정말 이거 내 미치겠다, 정말 직장생활 힘들어서 이사님이 이거 엉뚱한 걸로 다시 하래 막 이러면서 본인이 잘못 지시 받아와갖고 본인이 잘못 방향을 세운 건데 막 윗사람 핑계대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부하 직원들이 다 압니다,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윗사람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도 윗사람 핑계는 안 되는 게 그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몰라서 핵심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 일단 이렇게. 일단 한번 해봐. 막 이런 거. 자, 이 문제, 이 리포트, 이 기획서, 아니면은 다음 주에 임원진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거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 기, 승, 전, 결, 이렇게 나눠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찾고 이래서 만들어. 이게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는 난 상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산에 갔는데 가자! 그러고 갔는데, 아니면 이산이 아닌가 봬? 그러면서 또 내려가서 저 산으로 가자! 뭐 이러면 한두 번만에 지칩니다, 부하 직원들은. 그리고 이제 그 상사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나 존경이 없어지는 순간 그 팀은 이제 완전히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와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얼마나 이제 또 이렇게 똑부러지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지, 지시사항의 핵심이 없으면 결국 그내 발등 내가 찍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런 무능한 상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저희 그 후배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직장 상사는요 무슨 일을 이렇게 딱 시키고 나서 조금 돌아서갖고 다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 있다가 그 다음날 아니 어제 시킨 거 말이야 이렇게 해. 이렇게 계속 바꾸기 때문에 정말 데드라인 가까이 갈 때까지 일을 안 한대요, 보통 직원들이. 그러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한다는 겁니다. 그 하도 직장 상사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팀이 온전히 굴러가겠냐고요. 그래서 혹시 나는 그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일을 시킨 적이 없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인격이 절대 부족한 상사.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고치기도 되게 어렵죠. 사실 뭐그 무능한 상사를 고치는 것도 힘들긴 한데, 이런 어떤 인격이 부족한, 뭐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뒷담화하는 사람들. 제일 최악은 어떤 건가 하면요, 자기 직장 상사한테 가서 내 부하 직원 욕하고, 그다음에 부하 직원들한테는 직장 상사 욕하고, 이런 경우가 제일 최악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런 내 리더가 그렇다 이러면 빨리 그 리더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정말 그런 리더와 함께 있다가는 내가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어떻게 다른 팀으로 가든지 이러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다, 내가 막 부하 직원들한테는 아 힘드니까 직장 상사 흉도 좀 보고 그랬다면, 직장 상사한테 가서 부하 직원 말안 듣는 것 같고 이제 막그막 아우 우리가 남이가 형님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런 어떤 그런 습성에 젖어 계신다고 하면 지금 아뜩어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모든 신뢰를 다 잃습니다. 그러고 신뢰도 잃고 존경도 잃고 그 인간관계에도 견고하게 유지되지 못하죠. 차라리 윗분한테 가서 부하 직원들 칭찬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가서 그 윗분 칭찬할 게 없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갑질하는 상사들 있죠? 갑질하는 상사들. 뭐 답정너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회의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회의시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이건 해봐서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럼 결국에 뭐 팀장 마음대로 할 거면서, 결국에 부장 마음대로 할 거면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창의적인 아니면 성과가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가 되게 어렵죠. 이 조직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니야 우린 조직이 아니야 우리는 뭐 3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독자가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 대기업
대기업이 극소수고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들도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든 거를 대기업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답을 정해놓고 하는 회의. 두 명이 머리를 맞대도, 세 명이 머리를 맞대도, 그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는 회의를 내가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얼른 고치셔서, 아우, 저 친구한테 뭐 아이디어가 나와봤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그래서, 후배, 직원, 그런 팀원들한테서의 어떤 그런, 재능을 이끌어내야지만 어떤 그런 발전이 있는 거지, 내가 늘내 고정된 프레임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답, 이게 최선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답으로만 일을 진행하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그 공과 사잘 구분 안 되시는 그런 이제 리더들 있잖아요. 그 이제 자 오늘 그 번개하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어디 치킨집으로 모여? 근데 자율이야. 절대 나 강요 안 한다. 이래놓고 안 오면 막 꽁해가지고 나중에 일할 때막 보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그거는 정말 무슨 뭐 고학력자 뭐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뭐 임원들 이거 상관없어요. 본인 천성이에요. 본인 천성. 그래서 절대로 그런 공과 사는 제발 구분하는 리더가 되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좋은 리더가 될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 회의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리더가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 난 좋은 리더가 아니구나 딱 알아채시면 됩니다. 회식에서도 그렇고요, 회의 시간에도 그렇고 팀원들이 3명이든 4명이든 아니면 10명이든 20명이든 팀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그 나는 많이 듣는 사람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지 나 혼자 막 회의 시간 절반 차지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얘기 다 하고 답 정해주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막그 잔소리에는 개인적인 잔소리까지 막다 하는 경우 뭐왜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해 수염부족이야 요새 뭐 하느라 그래 뭐 이런 얘기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막 누가 막 예쁘게 입고 오거나 뭐 근사한 뭐 넥타이를 탁 명품 넥타이 메고 오면 돈 아껴 써라 젊었을 때 라고 얘기하는 거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뭐 아유 형 같은 얘기 하는 얘기죠. 형 아니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요즘 굉장히 그 기성세대들이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막 SNS 같은 거 보고 너무 놀러 다니더라. 그렇게 놀러 다니면 돈 쓰고 체력 쓰고 그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SNS 보고 절대로 참견하셔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자, 좋은 리더로 가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좋은 리더로 사는 법은 어떤 걸까요?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리더.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한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 딱할수 있는 일, 절대 실수하지 않을 만한 일을 주고 무리하게 주지도 않고 힘든 일도 주지 않고 어려운 일도 주지 않고 요거 해라고 하면 굉장히 무난한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는 성장하지 않겠죠. 그리고 언젠간 나를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 리더 밑에 있다가는 뭐 맨날 뭐 이러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하면 그 사람의 역량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첫 번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애써서 가까스로 할 만큼 약간의 도전 정신과 용기가 필요하게 할 만큼의 어떤 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지켜보고 이거를 실수하지 않을지, 실패하지 않을지 서포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을 갖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더 자신도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무슨 뭐 코치도 아니고 트레이너도 아닌데 그걸 맨날 들여다보고 실수 하나 이렇게 뭐 챙겨주고 이러고 싶지 않아 하죠, 보통.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좋은 리더가 되고 자기 곁에 좋은 후배 직원을 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후배를 육성을 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더 회사에서 더 성장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밑에서 커야지 이렇게 받쳐서 올라가는 거지 나 혼자 자발적으로 뭐 깡총깡총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후배가 크면 나를 밟고 올라가겠거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만약에 그런 피해의식에 있는 분들은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일단 도태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는 부하 직원을 키워서 나 또한 커보자. 이 직원들의 힘을 받아서 라고 생각하는 리더가 유능한 리더인 거죠. 그래서 그 부하 직원 키우기에 굉장히 애를 쓰셔야 되는데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서포트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역량이 안 되는 직원을 굉장히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막 지지해서 결국 그 친구도 힘에 붙여서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이래서 굉장히 데미지를 입었던 일들이 이제 막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는 그걸 굉장히 저는 리더로서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역량을 파악하는 거 그게 가장 포인트인데 제가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패하지 마시고요. 그 후배의 그 역량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약간 버거운 일을 도전시키고 그리고 서포트해서 그 후배를 키우는 거. 이제 물 주고 화초 물 주고 막 이렇게 나무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시지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좋은 리더는요. 업무의 역량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본인이 유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본인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전문성을 갖추려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은 후배들이 다 보거든요. 얼마나 내 선배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이거를 전부 다 보여만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하 직원들보다 더 많이 정보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정보를 이런 이렇게 리서치하고 그 이제 알아내는 방법들은 사실 후배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걸로 그 후배들이랑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내 경험, 그 다음에 그 전공 분야에 대한 인맥, 경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감히 부하 직원들이 같이 경쟁이 안 되는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자산을 그 이 직무 자산을 모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고 어떤 경험을 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나는 뭐 적당히 이 정도 됐으니까 그냥 막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직장 생활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살짝 긴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마지막인데요. 그 좋은 리더는요, 적을 만들지 않는 리더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리더. 그 사람이 좋은 리더 기본적으로 자 평균 이상은 좋은 리더야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잣대가 뭔가 하면요, 저 사람은 적이 없어 업계에라는 말을 듣는 리더는 좋은 리더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보면 아 우리 팀장 완전 쌈대장이야 쌈대장. 가서 그냥 팀장 회의만 갔다 오면 막 댑다 싸우고 와. 아주 그냥 씩씩거리고 치고받지 않은 게 다행이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그거는 결코 뭐, 나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난 지구는 못 살아. 막 이런 사람들은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리더인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 조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 안에서. 그 예를 들어서 리더가 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을 어떤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나눠서 이렇게 막 시켜놓고 나서 본인은 뭐 하겠어요? 본인은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적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불화가 작고 다른 이제 팀 간에 불화가 작고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직장 내에서도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회사 안에 적이 많은가? 그러면 나는 좋은 리더로서 굉장히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걸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서 막 아부하고 뭐 그냥 두 얼굴을 가지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어떤 우리 저기 지정 수업 그 많잖아요 과목들 뭐 소통에 관련된 거 대화법에 관련된 거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를 복습을 하셔가지고요 실제로 그런 직장에서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 그다음에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게끔 계속 나를 훈련시키는 거 그게 좋은 리더로 가는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래야지 나는 좋은 리더의 마지막 조건을 갖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간단하게 그 좋은 리더로 사는 법에 대해서 리더 시리즈 또 다른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